대구 서문시장 대형 화재를 계기로 포항 죽도시장과 경주 성동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에서도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특히 겨울철 화재는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고 시장 안 노후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. 영업을 마친 점포에서는 전원과 가스밸브를 차단해 화재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소방차가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 통로를 확보해 둬야 합니다.